네, 안녕하세요. 강소주 역을 맡은 서주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강소주라는 캐릭터는요, 굉장히 의협심이 넘치고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약간 걸크러쉬의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데요. 말보다는 약간 좀 행동이 앞서는 그런 행동파 캐릭터입니다. 아무래도 좀 반전 매력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약간 소주는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고 좀 이런 굉장히 반전적인 매력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체력 싸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체력을 가장 많이 키우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 또, 극 중에서 유도를 굉장히 잘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액션스쿨을 다니면서 액션도 배우고, 유도 엎어치기도 배우고, 네, 하고 있습니다. 김지훈 오빠는, 검사님. 되게 딱 봤을 때도 너무 그 캐릭터에 잘 어울리셔가지고, 지현 오빠는, 눈웃음. 되게, 첫인상이 되게 온화하셔가지고. 시청자 여러분, 이제 5월 13일부터 도둑놈 도둑님 첫 방송하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드라마는 굉장히 지친 현실에 아주 통쾌함과 좀 사이다 같은 그런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니까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MBC 주말 특별 기획 도둑놈 도둑님 5월 13일에 첫 방송됩니다. 많은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.